세상 모든 아빠와 아들, 딸들의 이야기 아빠 운하고 오늘도 아빠와 딸 대표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에 이제 아빠 자랑 대회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빠 자랑 대회가 있대요. 처음 들어봐요. 얼마나 자랑들을 안 하면 대회를 만들겠습니까? 아 네. 그런 뜻으로? 네. 우리 불쌍한 아빠들을 위해서. 어떡해. 아, 어떤 점에서 멋진 아빠인지를 표현하면 되는데 자 기회 드릴게요. 우리 아빠. 아 우리 아빠. 수빈 씨부터. 수빈 씨.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랑, 수빈, 아빠 자랑. 수빈 씨부터. 아, 아빠가 굉장히 부지런해요. 인정. 진짜 부지런해요. 정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잠을 덜 주무시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정말 제가 리스펙합니다. 부지런하시다. 네. 오. 저희 아빠는 그냥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너무 자식에 대한 사랑? 소녀 감성? 네. 울보? 민울보? 감수성이 풍부하시다는 거. 감수성 풍부한 아빠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마음이 여리시구나. 예. 네? 네, 아빠. 저희 아버지? 네. 멋쟁이시잖아요. 아빠 자랑.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신다. 허리가 꼿꼿하시다. 허리 꼿꼿 인정. 완전 꼿꼿하시다. 여든이 넘으신다. 허리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요. 현무 네. 씨도 출전합시다. 아버지 자랑. 저희 아버지 자랑. 뭐 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앞으로 뭐가 되라 이래라 진짜? 저래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자유롭게 저도 아나운서 시험 보고 할 수 있었던 게 그 다른 제 친구들 부모님은 막 너 고시 봐라 뭐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자기 꿈을 포기한 친구도 있거든요. 고시 보느라고. 근데 저는 그런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감사해요. 백일섭 쌤은 아빠 대표시잖아요. 예, 자식 자랑. 지금은 뭐 우리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고인데 멀리서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좋고 그게 자랑인 것 같아요. 잘 살아주는 게 자랑이다. 그게 어쩌면 최고의 효도예요. 네, 사실 소관색이고 잘 살아주는 게 최고의 효도죠. 그치 맞아요. 자 우리 서유림 부녀 이야기를 또 계속 만나볼 텐데 효림 씨의 바람대로 이 철옹성 같은 아버지와 이 천덕꾸러기 사위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뭘 갖고 오셨네? 저도 집에 뭘 자주 들고 가요. 아빠 언제 왔어?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아, 어제 저녁에? 응. 일을 가셨었다가 오셨거든요. 아니, 이거 뭐야, 엄마 보고 갖고 가라 그랬는데 꽃게. 헉, 우와, 어휴. 꽃게 왔어. 쪄 먹을 수 있는 꽃게야. 엄마 꽃게 좋아하니까. 나 아빠 그 셔츠는 어디서 났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우야 화려하게 입었네. 이야. 엄마가 사준 거야? 아니 나랑 같이 가가지고. 아빠가 고른 거야? 아 진짜? 멋쟁이시다. 화려한 거 되게 좋아하세요. 야, 근데 저 연세 쉽지 않아. 화려한 거 너무 좋아하세요. 네. 너무 보기 좋다. 옷 잘 어울리네 아빠. 화려한 거. 평상시에 씨 이런 거 화려한 걸 입어. 내가 며칠 전에 삼촌이랑 통화했다? 삼촌, 아빠 꿈이 배우였대. 그랬더니 삼촌은 아무렇지 않게 야, 너네 아빠 젊었을 때 사진 봤잖아. 딱 봐도 모르냐? 맨날 그렇게 단발머리에 옷을 얼마나 꾸미고 다녔는지. 우와. 줘봐. 저 아버지야? 산에 저렇게 입고 가기 쉽지 않은데, 그죠? 맞아. 그죠? 진짜 멋쟁이시다. 맞아. 여자들이 산에 하이힐 신고 가는 거랑 그쵸?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100% 등산 안 하고 찍고 내려온 거죠. 사진 찍고 기가 있어, 인증샷. 내 기가 있어. 기가 있다. 맞아요. 인기 좀 많으셨겠는데요?
그죠? 어렸을 때 여자들이 많이 쫓아다니시더라고요. 햇빛 사진에 네. 이렇게 턱 수염 있는 사진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너무 멋있으시던데요? 아빠가 이렇게 막 턱 수염 있고 머리를 길게 기르셔갖고 묶고 막 이러셨어요. 신성우 형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신성우 선배님이나 그치? 뭐 안정환 선배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머리를 기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 그때 당시에 저 어렸을 때 하신 말씀이 내가 유행을 선도한 거야 라고 내가 원조다. 내가 원조야. 월급을 다 털어서 다 옷을 샀대. 맞아? 돈이 조금이었지 월급이. 그러니까 다 사입었다는 소리잖아. 그때도 옷이 좋았어? 누가 해준고 추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다 골라 입었어. 아. 이야. 난리 났겠네. 벨트 보세요. 바지가. 오우. 와우. 멋있다. 내가 아빠 닮았구나. 난 엄마 닮은 줄 알았는데 옷 좋아하는 게 아빠 닮았네. 극기 물려받았네. 근데 명호는 오늘 언제 와? 어? 뭐 이따 오겠지 뭐. 찾으시네. 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얘기하고서 자기가 이제 그럼 아빠랑 이제 좀 많이 친해지지 않았어?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 친해지려면 멀었다. 그러니까 왜 멀었니? 아니 오빠가 이제까지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은 아빠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 맨날 술 먹고 눈 풀려서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좀 혼냈으면 해서 전화했는데 아빠 와갖고는 명호 오빠 하는 얘기 그냥 다 들어주고 왜 아빠는 안 혼내? 명호 오빠? 술 깬다면 얘기라고 써. 어 명호 오빠 근데 술 깨고 나서도 아빠 안 혼냈잖아. 다음 날은 안 나타나잖아. 도망가요. 눈치가 기가 막히다. 그래서 포기라는 소리를 그래서 하는 거지 뭐.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먹어 요새 본인도. 조이랑 있는 시간이 더 좋대. 오. 시간이 가면서 달라져야 돼. 자기가 늦게 가면서 그걸 고쳐나가고 그래야지. 그래도 아빠 착하잖아. 어필? 아니야? 아니야, 50대 같은 행동을 하고 마음에 안 드셔. 그 아빠 같은 행동을 하고 그래야지. 절대 안 풀려, 아빠. 근데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다며 내가 명호였으면 효림이랑 못 살았을 거라고. 아, 진짜? 아빠가 그랬다며 엄마한테. 너무 잔소리할 텐데. 제 명호한테 하루 종일 잔소리한다고. 아빠 졸려. 졸려? 그 정도로 잔소리가 많아요? 제가 특히 가평에서.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줘, 이렇게. 제가 코치를 안 하면 남편은 그냥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근데 어머님은 잔소리가 많이 없으신 분인 것 같긴 하더라고. 성격이 예, 그냥 네. 이래도 허 저래도 허 하시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직접 하시는 스타일이고.